하얀 눈이 내려앉아 있는 듯한 솜방망이들이 다글다글 붙어 있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 라코비예요. 하얀 눈을 닮은 다육이들을 모아서 보여드릴게요. 라코비, 백토이, 은월, 백도선, 애기사과, 릴리시나, 알바. 총 7개의 다육이가 있는데요. 라코비와 애기사과를 제외한 나머지 다육이들은 제 영상에서 여러 번 다루었으니까요. 오늘은 라코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초록색 바디에 하얀 눈이 내려앉아 있는 듯한 솜방망이들이 다글다글 붙어 있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 라코비예요. 라코비가 속해 있는 마밀라리아 속의 마밀라리아 뜻은 돌기가 있다라는 뜻으로 돌기 끝에 가시가 있어요. 라코비의 특징은 하얀색의 가시가 방사형으로 뭉쳐서 많이 나 있고 기본형은 동그랗지만 차츰 자구가 달린답니다. 여기 작은 동그라미도 큰 모체에서 하나가 떨어져 나온 건데요. 흙에 얹어 놓으면 뿌리가 내리고 모체처럼 붕구를 하면서 복슬복슬하게 자랄 거예요. 이런 모양의 다육이를 라코비와 눈꽃 선인장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라코비는 붉은색 꽃을, 눈꽃 선인장은 흰색 꽃을 피우고 솜털 뭉치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라코비라고 해요. 이렇게 굳이 구분을 하자면 제 다육이는 라코비가 아닌 눈꽃 선인장 같은데요. 꽃을 피워서 색을 본 후에 정확한 이름으로 정리해야겠어요. 라코비, 눈꽃 선인장과 비슷한 게 알바인데요. 라코비는 알바 선인장의 변이에요. 이름의 CV는 컬티버의 약자로 사람들이 개량한 품종을 말해요. 즉, 자연 상태의 품종이 아닌 더욱 예쁜 모습을 위해서 사람들이 선별하고 개량한 것을 뜻하는데요. 원래 길쭉하던 몸통은 짧아져 거의 땡글땡글한 구형이 되었고, 가시는 보다 오밀조밀하고 짧게 돋아나면서 눈꽃의 모양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알바는 원래 이렇게 길쭉한 모양은 아니고요. 앞서 보여드린 라코비처럼 땡글땡글한 모습이었는데, 제가 실내에서 1년 넘게 관리를 했더니 이렇게 웃자라서 길어진 모습입니다. 라코비는 햇빛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키워야 웃자람 없이 건강하게 자라는데요. 건강한 아이들은 동그란 원형을 유지하며 깊은 색을 내고요. 여름에 과습을 주의해야 하며 습하면 아랫부분이 썩어버리기 때문에 환기를 잘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건하고 재배가 쉬운 품종이라서 누구나 키우기 쉬운 다육이로 번식 방법은 줄기 삽목, 접목, 실생 등으로 쉽게 번식할 수 있어요. 라코비 외에 다른 다육이들도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백도선도 퐁퐁 솟아있는 하얀 가시 부분이 눈꽃을 많이 닮았고요. 릴리시나는 테라스에서 노숙을 하다가 베란다 안으로 들인 지몇 개월 되었고요. 물이 든 색감은 분홍색인데요. 지금 실내에서 물이 다 빠진 색감은 거의 하얀색에 가깝습니다. 하얀색의 릴리시나의 모습이 꼭 눈의 여왕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늘 보여드리고요. 이 은월도 저랑 함께 한지꽤 오래된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요. 처음에 1,000원짜리 크기가 요만하고 줄기가 하나 달린 은어를 데리고 와서 몇 년을 키웠더니 크기도 이렇게 크게 자랐고요. 밑에서 자구들도 많이 달면서 점점 풍성하게 예쁘게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은어리 만들어내고 있는 귀여운 자구 모습도 한 바퀴 쭉 둘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얘는 조금 큰 자구, 그리고 앞쪽에서도 이렇게 자구들이 꽤 많이 달려 있습니다. 다음은 백토이,
백토이의 모습도 굉장히 겨울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 잎사귀의 펠트 조직감이 정말 부들부들하고요. 눈이 쌓여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슬복슬하죠. 그리고 그 옆은 애기 사과라고 데리고 온 다육인데요. 애기 사과라고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나오질 않아서 이 다육의 사진을 찍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은파라고 나와요. 이 다육의 이름은 아무래도 은파가 맞는 것 같고요. 이 은파에 대한 정보도 추후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은파는 이렇게 백분이 뽀얗게 낀 모습이 살짝 서늘해 보이면서도 겨울의 하얀 눈의 느낌과도 비슷하게 닮아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얀 눈을 닮은 다육이 7가지를 보여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라코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드렸어요. 예쁜 라코비의 모습 조금 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워.